네, 안녕하세요. 우주로족입니다. 오늘 첫 번째 모임인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주차하고 지금 망원경들을 세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인치 돕소니안 하고요. 그 다음에 12인치 돕소니안들, 그 다음에 카세그레인 망원경들하고 쭉 와 있고, 그리고 가지고 오신 여러 망원경들 세팅해서 오늘 다 같이 보고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달이 떠 있는 상태고 하늘이 다행입니다. 오늘 구름 한 점 없이 되어 있어서 별 보기 좋은 날입니다. 한번 봐 들어가는 거나 봐봐야지. 여기 빛을 받아서 여기가 거울인데. 네, 4인치 자작이 있고 여기 8인치. 제 8인치죠. 여기 12인치는 지금 온라인 아니다. 12인치는 지금 세팅하고 계세요. 굴절 있고, 제가 굴절하고 다 좀 따로따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섞였어요. 역시 계획대로 안 됩니다. 여기 ETX. 아, LX90 있고요. 그리고 일반 망원경들, 쌍안경들 해서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월식이라서 제가 월식 사진을 올린다는 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경기 쪽에서 보는 월식 사진이 올라오고요. 전라도 쪽에서 보는 월식 사진이 올라오고 전국 사진이 막 올라와요. 그러더니 제주도에는 갑자기 산방산 사진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여기에 흐려서 못 봐요 그러면서 유유해가지고 산방산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걸 보니까 아, 이게 전국 중계가 되네? 달려 그 월식 하나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제 나름대로 감동이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 이 사진 되게 좋아합니다. 구독자님이 이 사진 계속 쓰라고 저한테 프리라이센스 주셨어요.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되게 이쁘죠? 아이들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그것만 제가 따로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 핸드폰 가지고 그냥 찍을 5년 전에 대선 분이에요. 90mm 굴절 가지고. 근데 제 아이폰, 그 구형 아이폰 12 프로 맥스거든요. 12 프로인데도 나이트 모드 5초 가지고 이 사진을 찍힙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계속 뭐 아는 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관측지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귀에 허용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광고가 없는 곳에서 찍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늘이 가려져요. 순간대로 나타났어. 자기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동하는 게 보일 거예요. 지금 구독자분이 12인치 12인치 스카이워처죠. 스카이워처 들고 오셔가지고 지금 토성을 이제 맞춰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우리 굴절 우리 굴절도 왔고요. 자, 제 돕입니다. 제 돕도 와서 지금 보고 있고. 야, 남스돕. 네. 남스돕 최고죠. 지금 보고 있는 건 안드로메다 은하 금방 맞췄고요. 그래서 지금 남스돕으로는 안드로메다 은하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어? 내 돕 버려져 있다. 12인치, 8인치. 어, 10인치 한 분 안 오셨네? 자, 지금 ETX, 아니다, LX90이 있는데, 얘는 좀 이따가 카메라 연결해서. 이제 아이피스로 이제 배율 센터 맞춘 상태에서 올리면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인더 정렬부터 먼저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셔야 돼요. 애들 때문에 힘들어요. 이겨랑 꼬랑꼬 그냥. 얘는 사랑하는 거. 얘는 망원경. 맞다. 자치가 자기가 진짜. 와, 되게 좋네. 진짜 조명한. 잠깐만, 이중성단 잡아볼까? 보셨어요 혹시 안드로메다나? 네. 지금? 그러면 이번에 이중성단 가볼게요. 여기 W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여기 요쯤 어디 있거든요. 여기는 이중성단인데요. 이중성단인데 별들이 양쪽으로 모여 있어요. 이거는 뭐 맞춰 놓으신? 이중성단. 이중? 네, 이중성단이요. 아래 위로 이렇게 있는 거죠? 네네네. 이건 지금 보시는 건 이중성단인데 별들이 얘도 점이 자세히 보시면 색이 달라요. 별들이. 별은 붉은색으로 갈수록 그 죽어가는 별들이고 파란색이나 흰색은 이제 청년의 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색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게 뭐예요? 세 개가 이렇게 여섯 개가 이렇게 있는 여섯 개요? 아니 아무튼 이렇게 그룹핑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이중성단이에요. 성단인데 산계성단입니다. 그러니까 공처럼 모여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퍼져있는. 근데 이게 아주 어두운 데 가면요 이러고 있어 맨 눈으로 보여요. 위치가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계절에 따라 달라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으니까 계절마다 볼 수 있는 게 달라요. 네네네. 뭐 가을에는 전어 그러듯이 우리는 가을에 볼 수 있는 거 봄에는 은하 보고 그렇게 합니다. 가을에는 아직까지는 그냥 행성들이 주로 가을에 잘 보이고요. 토성, 목성 이런 행성들 주로 많이 보이고 안드로메다 은하가 가을철 가장 유명한 게 안드로메다 은하. 네? 뭐 10월 뭐 이때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뭐 그 계절에 잘 보는 별자리라고 하는 게 정해진 게 아니고요. 보통 9시에서 12시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저 위로 플레이아데스가 떠서 지금 다들 플레이아데스를 쌍안경으로 보고 있는데 쌍안경으로 보는 게 훨씬 이쁘죠. 육안으로도 아주 자세히 봐야 보여요. 우와, 그래도 그러네. 약간 희미하게 보이지 플레이아데스. 쌍안경으로 보는 별도 이렇게 이뻐. 좀 작은 북두칠성처럼 보이지. 근데 뿌연 거는 네. 이렇게 보이는 건 안 보이는 거죠 지금. 그쵸. 그거는 정말 장시간 노출을 해야 보이는 거고요. 그 짧은 노출해도 별이 약간 얘는 부어 보인다라는 느낌으로 찍혀요. 찍히기. 120mm 굴절이고요. 셀레스트론 CG4가 되고 CG4가 되는. 4인치 굴절도 쓰고 120도 쓰죠. 그래서 지금 이동 조정해서 지금 토성을 보고 있습니다. 우주주께님이 줄 서시면 이거를 행성용 카메라를 꽂아가지고 노트북으로 한번 땡겨볼까요? 해볼까 한번 오늘? 오늘 해볼까요? 오늘 까이거 오늘 끝까지. 아 다음에 할까요? 다음에? 아유 오늘 하시죠. 드디어 행성 카메라가 물리는구나. 근데 행성 카메라가 뭐예요? 아 별 보는 카메라가 있어. 아하. 전용 카메라. 아 이거 연결을 바로 이렇게 뽑아서 네, PC에서 이게 눈으로 보는 거랑 네. 렌즈로 보는 거랑 차이점이 있는 거 같아요. 더 잘 볼 수 있는 거 같아요. 그 배율을 얘가 새끼손 또 4분의 1만한 그 센서라서 와, 훨씬 확대해서 오, 이것이 목성인가? 사진 찍어요? 네, 지금 목성. 완전 목성. 우와. 이것이 목성인가? 그건 누구도 보잘 수 없겠다. 지금 보세요. 네. 목성입니다. 맞죠? 지금 제가 망원경 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별하늘지기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막 또렷한 목성 사진 있잖아요. 그거 보신 적 있어요? 네. 그거 바로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행성 촬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망원경이 지금 여기 바로우로 안 꼈어요. 그러니까 바로우를 끼우고 또 이 카메라까지 꽂아요. 그러면 얘는
안 그래도 배율 높은데 더 높이고 높이고 해가지고 차로 치면은 거의 뭐 200km, 300km 막 밟는 거예요. 이래서 이거를 촬영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색감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네. 나중에 포토샵이나 이쪽에서 처리할 때 컬러를 바꾸는데,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보면 와, 왜 컬러를 저렇게 바꿔 하는데, 그게 사실 인간의 눈이 받아들이는 색이 그런 거고, 그냥 구분만 되게 그냥 하는 거예요, 다. 외계인은 다르게 볼 수 있잖아. 우리만 빨주노 초파만 보고. 역시. 그냥 뭐 같이 감상하는 걸로 해서 뭐 그냥 보고 있는 건데요. 근데 목성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약간 이런 막 느낌 들잖아요. 네. 이거는 뭐냐 하면 대기예요. 공기가 흔들리는 게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좀 낫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수직으로 뚫으면 뚫을수록 훨씬 나아요. 뭔가 더 아련해 보이는 것 같아요. 흔들리는 게. 이 느낌도 나쁘지 않죠? 네. 네. 아, 근데 이거 스택 한번 또 어떨까? 해볼까? 또 한번 해볼까? 천천히. 어때? 뭐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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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봐도 안 질리네요. 그죠? 뭐가요? 어디? 나도. 자, 나도 이거는 찍어서 올려야지. 아니, 내가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촬영을 안 했어. 유튜버가 촬영을 안 해. 뭐한 짓이야. 유튜버가 촬영을 안 했어. 지금 12인치 하시길래 지금 12인치인 줄 몰라요. 아. 그래서 구독자분들 중에 당신 때문에 2,000만 원 썼다고. 그런 악플을 남기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이제 다들 이제 철수하고 계시고, 16인치, 12인치 철수하고 계시고, 여기 LX90 최종 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밤 되니까 오히려 더 좋아지긴 하는데, 늦으니까 집에들 가셨어요. 이제 철수하고 계시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가 판매한 망원경도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그냥 뭐 한번 입문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은 여름철에 일반적으로 보는 별들 뭐 몇 가지 보고, 뭐 안드로메다 은하도 있고요. 그다음에 쉽게 찾기에 쉬운 뭐 오리성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계 성단들, 플레이아드스 조금 전에 올라와서 봤고, 그 다음에 목성, 토성, 행성들, 뭐 다리야 뭐 계속 보는 거고요. 이렇게 다들 쭉 보면서 이제 집에들 가셨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우리가 그 카세그레인 망원경에 행성용 카메라 꽂아서 이걸 스택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 행성을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뭐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그걸 한번 보시고 뭐 좀 특별한 경험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카페에 이제 수도권에 모이는 분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관측하고 하는 부분들 좀 같이 이렇게 같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경남이나 이쪽에 대한 아이디어도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쯤에서 볼까 뭐 아이디어 주셔서 이제 거기로 가서 여러분들 창원 뭐 대구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모이는 거를 한번 생각해서 한번 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주를 지켰습니다.